펄프 갈고 일하기 전에 아침에 과자를 하나 사왔거든요. 인형을 팔았는데 핸드폰 값으로 다 나가요 어차피. 그리고 남는 돈으로 새우치즈 성형마저 지금 안 먹어봤거든요. 이거 먹고 콜라는 같이 콜라는 집에 있는 오빠 거 세배 왔어요. 히히 미키마우스 거 언제나 이거 먹고 리뷰 한번 해볼게요. 맛 궁금하더라고요. 한국은 GS25예요. 새우잡이래. 왜 선택할까? 나는 이쁘지 않은데? 귀여운 느낌이 안 나죠? 이거 먹어보도록 합시다. 옛날에 알새우치즈로 그냥 비슷한 맛 나지 않을까요? 냄새 마요네즈 진짜 까만 마요네즈. 여전한 이런 건데? 진짜 청양고추와 마요네즈 냄새나. 신기해. 되게 신기해. 먹어봅시다. 비치면 이렇게 돼 있어. 맛있겠죠? 바삭바삭. 알새우치즈보다 작고 냄새는 청양고추 엄청 진한 냄새인데 맛은 아니야. 달콤하고 달달하고 약간 짭짤해. 소금맛처럼 달고 맛있는데? 마요네즈의 느끼함도 있고 청양고추 매콤함도 있고 가벼운 느낌? 약간 두툼한데도 두툼한 건 아니고 약간 얇고 두툼? 중간 사이? 그 정도인데 바삭바삭 맛있어. 느끼하고 매운 거 싫어하면 질릴 맛인데 먹을만해요. 저는 아이들 좋아해서 그냥. 크기가 작은 게 단점이지만 양은 꽤 많아서 저는 나름 만족하고 추천합니다. 과자 중에서 좀 싼 편이었어. 그래도 제 기준으로 그랬을 거예요. 제 기억으로. 그래도 정말 맛있다. 추천. 짠. 먹고 나면 콜라 라임, 조금 난 콜라임 레몬. 이게 마지막 음료예요. 만나게 잘 먹겠습니다. 과자도 거의 다 먹은 듯. 좀 남았다. 맛있죠.